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벌써 남서에 있는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이에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서서히 등장을 할 때가 됐죠.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트리를 보면은 해마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게 아주 그냥 실감납니다. 실감나요. 이거 먹기 싫어도 먹는 나이 어쩌겠습니까?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 있죠. 나이 먹는 걸 즐길 수도 없고. 자, 어쨌든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가 됐고 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들 댁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 지금 준비하실 때가 됐죠. 예쁜 트리 만드시고 예쁜 성탄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이 한겨울에 메리골드라니요. 세상에. 요즘에는 계절이 따로 없죠. 세상에나, 요런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노지 활동이 불가능하죠.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뭐 노지에서도 한번 심어 놓으시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자연 발화를 해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이고 참 예쁘기도 하지. 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는 눈이 쌓였는데 요런 아이들 가격을 봐야지요. 1,800원씩입니다. 이거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은 이제 겨울에도 계속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고요. 장미 베고니아 아들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장미 베고니아가 자꾸 몸값이 저렴해지죠. 2,700원이에요. 기본 포트 2,700원. 자, 노란색, 빨강색, 하양색, 오렌지색 이렇게 색상도 여러 가지고요. 그라데이션 된 아이도 있습니다. 2,700원. 참 가격 저렴, 많이 저렴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기 카랑코에, 요거는 겹꽃은 칼란디바, 요거 꽃은 카랑코에, 요렇습니다. 요런 아이들 2,200원씩이에요. 자, 이게 원래 얘가들이 원래 겨울꽃으로 나왔던 애들인데, 근데 요즘에는 사계절 카랑코에를 보실 수가 있죠. 가격 2,200원이고요. 클로산드라 오렌지 색상 꽃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7,200원이에요. 이거는 15cm짜리 필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런 아이들이 겨울꽃이지요. 이게 왁스플라워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원래 겨울꽃이었어도 뭐 이렇게 사계절 요즘에는 탁 나오는데 이 왁스플라워는 항상 요때쯤이 돼야지 나옵니다. 자, 요렇게 꽃몽을 잔뜩 달려 있어요. 아유, 네, 요것도 이제 저기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는 아이죠. 거실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꽃몽을 터뜨리면은 기가 막히게 예뻐요. 자, 4,500원이고요. 물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뿌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과습은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죠. 특히 이 물 좋아하는 식물들은 분갈이 하실 때도 흙에 그 저기 배수 신경 더 많이 쓰셔야 하고요. 물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도 잘 빠져야 되겠죠. 자, 기본 풀분에 살고 있습니다. 4,500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왁스플라워도 좀 사이즈가 큰 아이들도 나올 거예요. 이제 몸값은 조금 있습니다. 기본 풀분이 4,500원이네요. 노지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백합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이 써 있습니다. 겨울을 춥게 놔야 꽃을 피운대요. 그래서 화분에 심어서 키울 때도 추운 베란다에서 월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얘가 처음에 심을 때는 춘식 구근으로 봄에 이제 심는 구근이에요. 추식 구근이 따로 있고 춘식 구근인데 이 아이는 그래도 한 해 이제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은 한 해 꽃 보시고 그해 겨울부터는 계속 월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구근도 춥게 겨울을 나는 거예요. 땅속에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춘식 구근 봄에 심은 게 아니고 한 달 전쯤 저기 구근을 심으시면은 이렇게 꽃을 지금 피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구근도 심는 시기에 따라서 꽃을 보시는 그 시기를 저기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좀 늦게 심으시면은 여름만 피해서 좀 늦게 심으시면은 요렇게 지금쯤 아름다운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백합은 얼마인가요? 3,600원씩입니다. 물론 외대이기는 하지만 꽃몽울이 보통 4개, 5개 요렇게는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유럽 제라늄입니다. 이 아이 제가 저번 주에 와서 하나 데려갔는데 14,400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풍성한 아이입니다. 저는 이 하나 데려가가지고 이 저기 가지가 많고 그래서 저는 삽목도 다 했습니다. 한 두 대나 세 대 요렇게 남겨놓고 이런 애들도 보시면 가운데 여기 세 대 남겨놓고 양쪽에 이렇게 목질화가 시작한 데에서 삽목이 뿌리가 더 잘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삽목을 많이 해놨습니다. 14,400원. 이거 잎도 연두연두하지만 꽃도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참 예쁘죠? 그리고 얘는 이제 국민제라라고 하는 페라고늄이에요. 아, 색상이 이 국민제라들이 확실히 유럽제라늄보다는 더 뭐라 그러지? 생명력이 강하다 그러나? 어쨌든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유럽제라들 다 뼈라늄 되어 있을 때 요 아이들은 그래도 입 달고 있습니다. 이 페라고늄, 제라고늄, 제라늄들. 8,100원입니다. 아이고 얘는 뭐 강아지가 한 10개는 되나봐. 8,100원입니다. 유럽제라늄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요거는 페라고늄이고요. 요쪽에 이제 요거 화이트링 로즈버드라고 하는 아이죠. 자 요거 1,800원이에요. 아 꽃멍을 달린 거 보세요. 이거는 18cm짜리 풀분입니다. 이 화이트링이 조금 몸값이 좀 웬만한 유럽제라들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큰 아이 18cm 풀분은 1,800원이고요. 요게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4,500원이에요. 기본 풀분에 두 대 이렇게 되어 있는 화이트링은 4,500원. 아 그리고 여기 이제 키 작은 삼목둥이 아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로즈보드 기본 포트 여기 7,200원이네. 야 얘는 또 다른 앤가 봐. 7,200원. 얘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얘는 이름이 이 요건 이름이 없네. 아우 이거 제가 그 저기 카라멜 레드 걔 같아요. 카라멜 레드 같은데 글쎄요 꽃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요것도 7,200원이고요. 와 제가 좋아하는 디스팅션도 있습니다. 요건 디스팅션. 요것도 7,200원. 기본 풀분에 지금 삽목해서 나온 아이들이 가격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시즈 폴락도 있네요. 가격은 다 똑같이 7,200원입니다. 요거 한 대 삽목해서 나온 아이들인데 가격이 7,200원이네요. 자, 요런 아이들 다, 월동은 불가능한 거 아시죠? 요런 아이들 지금 예쁘게. 이제 뭐 삽목한 자리도 없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위에 삽목한 게 아니고 삽목을 해서 요거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탑수로 이렇게 삽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도 참 예쁘게 되죠? 외목대로 키우시기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7,200원씩이에요. 어머 여기 분홍 용담이 꽃을 피우고 있네요. 분홍 용담 이거 13cm짜리 풀분인데요. 7,200원씩이라고 합니다. 이 용담이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냥 남부지방에서는 안전빵으로 월동이 되지만 요 중부 위쪽에는 안전하게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애매한 애들 그냥 근데 저는 참 뽁뽁이 하우스에서 월동을 시켜서 그런가 뽁뽁이 하우스에서는 저는 월동을 시켰습니다. 7,200원씩입니다. 13cm짜리 풀분. 그리고 요거는 체리 세이지, 한입 세이지. 자, 요거 기본 포트에 있어요. 2,200원입니다. 꽃을 요렇게 간혹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요거 보세요. 그죠? 하나 피어있고, 꽃멍울도 달려있습니다. 기본 포트, 한입 세이지, 2,200원. 요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당에 심어놓은 아이가 월동을 했어요. 그런데 또, 월동을 또 못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글쎄요, 그거는 이제 대개 환경마다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월동을 했습니다. 와 이게 룬데리예요.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김대리도 아니고 박대리도 아니고 룬데리입니다. 저는 그냥 파트타임 빼고 룬데리라고 항상 부르는데 1,800원이네요. 와 이거 웃자라지도 않고 그냥 잎이 뽀글뽀글뽀글. 이야 이거 색상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몸값이 비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1,800원이네.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나? 관엽식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잎을 관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실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베란다도 조금 위험한 듯 합니다. 그리고 천냥금. 자, 제가 이제 이런 열매를 보면은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죠. 이 열매, 빨간 열매가 달려있는 식물들이 집에 있으면은 이 저기 집안에 어떤 금전복을 불러드린다고 하든가 그래갖고 옛 어른들께서는 이렇게 빨간 열매 특히 천냥금, 만냥금들이 인기가 무지하게 좋은 아이들이죠. 자, 이 천냥금은 약간 덩쿨성입니다. 2,700원이네요. 그리고
얘가 만냥금이다. 요거 보세요. 요 만냥금은 요렇게 외대, 목대로 나무로 크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렇게 아 같이 있으니까 좋네. 자,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요거는 천냥금입니다. 주르기가 좀 가늘죠. 그래 갖고 요게 좀 약간씩 요렇게 휘어요. 약간씩 덩쿨이고 요 만냥금은 요렇게 외대로 나무로 크는 아이. 요게 이제 만냥금입니다. 잎은 뭐 비슷비슷해 가지고 열매도 똑같이 파랗게 열렸다가 빨갛게 익는 거 똑같아요. 만냥금이나 천냥금이나. 이 만냥금은 3,600원이고요. 천냥금은 2,700원입니다. 이 천냥금 대품도 있어요. 20cm짜리 풀분. 이거는 가격이 1,800원이네요. 이왕이면 이렇게 좀 대품들 데려가다가 저기 보시는 게 좋죠.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럴 때는 이렇게 빨간 열매 달린 아이 집에 있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월동은 안 되지요, 당연히. 그리고 개발선인장들 하얀색, 빨강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네요. 15cm 풀분입니다. 이거 하얀색 개발이 15cm에 얼마냐 하면 7,200원이고요. 요거 빨강색은 기본 포트에 있는데 요것도 7,200원. 원래 이 포트가 차이가 나는데 15cm 그리고 이거는 13cm. 그런데도 가격은 똑같이 7,200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미니 장미예요. 이 색상들이 더 희한하게 화려하고 막 아니 희한한 색상들이 많이 나오네. 노란 저기 잎에 여기 이쪽에 있는 아이가 잠깐만요. 이렇게 노란 색상인데 이렇게 빨간 라인이 들어간 요런 색상을 제가 지난번까지는 보여드렸어요. 아주 노란색도 있지만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하얀 빛이 나고 붉은색으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아우 이뻐. 여기 꽃 피어있는 아이 있어요. 이렇게. 아우 웬일이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색상을 아우 진짜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이쁘죠. 아 이 3,100원입니다 이 장미들도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전에는 항상 4,000원 이상이 됐었어요. 이게 10cm 기본 풀분이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3,100원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그러면은 얘는 가격이 얘는 꽃이 좀 폈어요. 아 이거는 먼저 그때 들어올 때마다 이제 그 단가가 달라지니까 그렇구나. 이 아이는 먼저 와 있어서 이렇게 꽃을 피웠죠. 그런데도 3,600원이고요 요쪽 아이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그래서 또 3,100원 이렇게 되네요. 아, 장미 이거는 뭐 정말 사랑 그 자체죠. 말로 다 못할 만큼 아름다운 사랑 그 자체 장미. 요런 인디 핑크도 있네요. 1년 만에 보네요. 요렇게 수경으로 나오는 히아신스 5,400원이죠. 요렇게 보시면 아래 뿌리가 꽉 차 있어요. 요렇게 물에다가 이제 뿌리가 닿게 요렇게 물만 부어주시면은 요렇게 살아나는 아이예요. 꽃이 피워지면은 기가 막히게 예쁘고요. 요것도 이제 이게 화분 색상도 다르지만 요 구근의 색상도 다릅니다. 요게 구근의 색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요거 이제 붉은색 꽃이 피울 거고 얘는 아마 하얀색이나 노란색 그런 꽃을 피울 거예요. 이게 구근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화분도 요렇게 컬러별로 다 해놓으셨습니다. 요거 얼마야? 5,400원이지요. 수경 아우 참 손쉽게 하셨어요. 여기다 이제 물만 여기다 부어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수경 재배할 수 있는 이 히아신스 5,4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흙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구근들도 있습니다. 자, 히아신스 이것도 이제 화분이 컬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빨강색일래나. 자, 2,400원씩이에요. 가격은 다. 자, 이렇게. 요 사진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찍었기 때문에 사진 갖고 하기는 좀 불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분홍색 화분에 담긴 아이는 분홍색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라색 화분이죠. 그러니까 꽃도 당연히 보라색 꽃을 피우고요. 자, 요거는 크로커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분이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노랑색 꽃이라고 합니다. 2,700원이에요. 히아신스는 뭐 보라, 분홍 이런 아이들 다 2,400원이고요. 요 크로커스만 2,700원 되겠습니다. 근데 크로커스가 요거는 노랑색이고 또 여기 분홍색도 있나 본데? 크로커스. 아, 요거는 복색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온다고 하죠. 가격은 똑같이 2,700원.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요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근 심으시는 그 방법도 이렇게 사진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구근신 심으실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저기 화단 말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구근 심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심으셔도 뭐 꽃을 조금 늦게 보시는 것 뿐이지 꽃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히아신스하고 크로커스 두 가지 종류 나와 있네요. 자, 시클라멘들 사계절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는 아이죠. 3,600원입니다. 요 기본 풀분이에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 보니까 이제 꽃도 더 크고 요것도 화분이 큰 거예요. 15cm짜리 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이 9,000원이네요. 요게 요 좀 9,000원짜리 요 15cm 풀분이 좀 꽃 색상도 더 다양한 것 같아요. 9,000원. 조명관수 화분에 아예 심겨져 있고요. 기본 포트는 2,7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쿠페아도 있고요. 쿠페아 기본 풀분은 얘도 이제 노즈 월동은 안 되는 아이예요. 기본 풀분 쿠페아 2,200원이고요. 여기 또 개나리 자스민도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 개나리 자스민 3,600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남사 에르베 플라워에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웃님들 요즘에 날이 좀 추웠다 더웠다 막 이렇습니다. 일교차 심할 때 건강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할게요.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